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말수가 적어진다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공포나 불안을 표현한다거나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신체 증상을 호소하지만 신체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을 방치하게 되면 정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업 및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우울증은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면 행동 문제 및 자살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을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우울증은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히 먹는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에 걸렸다면 전문의와 상의한 후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면 우울증이란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청소년이 이전과 달리 지나치게 명랑하다든가 과잉 행동을 보이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집중력의 저하, 산만함, 가출, 반항, 흡연, 음주 등의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가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울증이 ADHD나 품행장애와 같이 우울증이 아닌 다른 질병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를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어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저하된 집중력 등이 호전되어 학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일부 아동 청소년의 경우 약을 먹게 되면 졸리거나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나 완전히 치료를 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 재발률이 60에서 70%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울하면 모두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과 자살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살자의 약 80%가 자살 전 우울증을 앓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초롱아, 그렇게 가방을 집어던지면 어떡해. 엄마가 깜짝 놀랐잖니. 엄마, 죄송해요. 우울증에 걸린 아이를 치료하려면 누구보다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공감하면서 들어주거나 잘못된 아이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명확히 지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우울증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할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나 청소년 시기의 우울증은 반드시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밝고 명랑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저 이번엔 좀 떨어졌어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괜찮다. 다음에도 열심히 하면 되지. 어깨 펴. 사내 대장부가 이깟 일로 기죽으면 못 써요.
그래, 푸르마.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엄만 푸르미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커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그래, 오늘 하루는 성적 같은 거 싹 잊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렴. 네, 오빠 나도 같이 가. 바로 그거예요. 우울증은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세요. 자녀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